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93번과 194번 지문 살펴볼게요. 예, Economics of Everyday Life죠. 일상의 경제학.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바로 본문 보시면 In earlier times죠. 이전 시대인데. 어떤 이전 시대예요? When 이하가 꾸며주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관계 부사 when절이죠. 이게 앞에 있는 그 이전 시대 tim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Most households. 대부분의 가정들이 프로듀스, 생산을 했어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생산했다는 얘기죠. 자급자족했다는 얘기네요. 뭐를 생산했습니까? 프로듀스의 목적어죠, 이게. 예, 더 큰 부분을, 뭐에 대한 더 큰 부분? Of what they consume이죠. 그들이 consume, 소비했던 것, 그죠? 소비했던 것에 대한 더 큰 부분을 그들 스스로가 생산해냈던 그러한 시대에는 This simple form이에요. 이러한 단순한 형태. 그 단순한 형태가 뭡니까? Of direct exchange of goods for goods죠? 예. 이게 뭐예요? 직접적인 교환인데 뭐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상품 대 바로 상품이죠. 상품 대 상품을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이게 뭐예요? 바로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 그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 자, 이것의 바로 이 단순한 형태가 뭐였다? was all that was required예요. 자,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죠. all 꾸며줍니다.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이었다. 자, 그래서 however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죠? 오늘날에는 이 포지션 바로 입장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입장이 is very different예요. 아주 달라졌어요. because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We are all specialized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Specialized, 전문화되었죠.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일에 있어서 전문화되었죠. 자, 그리고 동시에 there are, 있다죠? Literally, 문자적으로 thousands of different articles, 바로 수천 개의 다양한 article이 있다는 거죠. article. 여러분, 이 article은 기본적으로 뜻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뭐 논문 같은 거, 글 있죠, 글. 그쵸? 예, 학술지에다가 올리는 그러한 글 같은 거, 그리고 기사. 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조항이 있죠? 이게 아티클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쓰인 것처럼 이 아티클이 물품이란 뜻이 있어요. 물품. 그죠? 물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에서 아티클은 관사입니다. 관사. 예.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뭐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수천 개의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물품들은 또 어떤 물품이에요? 예,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은 이게 뭐 화장하다의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이루다, 뭔가를 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성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루다. 예, 뭐뭐로 이루어지다 할 때, 그죠? 형성하다 또는 구성하다 정도가 됩니다. 자, 뭘 구성해요? Our pattern of life죠. 우리의 삶의 패턴을 구성하는 그러한 아주 다양한, 그죠? 다양한 그러한 이 물품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일이 너무나 전문화되었고 동시에 예, 이러한 물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we had to get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한다면 all this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얻어요? by barter. barter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물물 교환으로라는 뜻입니다. 물물 교환으로.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요 표현하고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예. 네, 직접적으로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물 교환으로 얻어야 한다면 이 get은 구어체에서 뭐 얻다도 되지만 사다도 되죠. 사다. 그래서 물물 교환으로 우리가 사거나 얻어야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we should have to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의무잖아요. have to가 그리고 앞에 should가 있으니까 이때 이 should는 추측의 should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써야만 할 것 같다. 뭐를요? Most of our lives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뭐 하는데? Tracking down이에요. Track down 하게 되면 뭐뭇을 찾아내다.
find의 뜻입니다. find. 예.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다. find, 그리고 discover. 그죠? 그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찾아내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돼. 뭘 찾아요? 사람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Who owned, 소유하는 사람이죠. 뭐를? The things, 물건들을. 그죠? 근데 그 물건을 뭐예요? We wanted죠? 우리가 원했던 것들. 그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에 인생의 대부분을 써야 되는 거죠. 요거 오타네요. 붙였어야겠죠? 자, 그리고 또 후네요. 요 후는 또 어디에 걸릴까요? 예, 아까 전에 앞에 봤었던 바로 요후. 그쵸? 그리고 요후가 되는 거죠. 선행사는 더 person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또한 happen to 부정사네요. happen to 부정사는 공교롭게 뭐뭐하다, 우연히 뭐뭐하다죠. 그래서 공교롭게 원하는 사람이죠. 그쵸? in exchange.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뭐를요? The kinds of the thing. 바로 그 물건들의 종류들. 근데 그 물건들의 종류는 뭐예요?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그 물건들의 종류를 in exchange, 교환하기를 공교롭게도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거를 찾으려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아주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money가 get over. get over는 overcome이랑 같은 뜻이죠. 극복하게 해주는 거죠. this difficulty. 이러한 어려움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sell, 판단 얘기죠. 뭐를 위해서 팔아요? money를 위해서 팝니다. 그죠? 돈을 위해서 팔아요. 자, 컴마가 찍히면은 좋은데, 지금 컴마를 안 찍었죠? ing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디아를 알면서죠? 우리가, in our turn, 우리의 이 turn이 뭐예요? 예, 약간 return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차례에, 그쵸? 또는, 어떤 그 대가로, 그쵸? 예,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we will be able to buy, 우리가 살수 있을 것을 알면서. 뭐를 살수 있을 것을 알면서 what we want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돈을 제공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exchange for, 교환하기 위해서 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을 것을 알면서 돈을 위해서 뭔가를 파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193번 이 물물교환의 시대에서 화폐경제 시대로 넘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 너무 옛날 얘기죠. 예, 요즘에는 뭐이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비트코인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예, 19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자, 바로 본문을 보시면, 자, reasonable consideration이에요. reasonable 하게 되면은 타당한이죠, 타당한, 타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consideration은 숙고하는 거죠, 숙고. 자, 뭐를 숙고하는 겁니까? For the right. 바로 권리죠, 권리. 권리. 그리고 또 뭐예요? Feeling, 감정이죠, 감정. 누구의? Of others. 즉,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감정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숙고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consideration이. 그리고 is, 동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foundation, 기초다. 뭐에 대한 기초? of social conduct죠. 사회적 행동의 기초다. 예, 상당히 주제문스럽죠, 문장이. 그쵸? 예. 이게 주제문일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첫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감정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It is commonly alleged against women 대신데 이 alleged가요. 이 alleged가 이게 혐의를 제기하다의 뜻도 있는데 주장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이 혐의를 제기하고 증거 없이 주장할 때 그때 이 얼레지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이것도 대절 수동태인데 요거는 그냥 써준 가주어죠. 일반적으로 예의 이 여성들에 대하여서 대디어라고 일반적으로 증거 없이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디어의 내용을 보실까요?
자, in this respect인데, respect가 여러분 존경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aspect랑 거의 같은 뜻이죠. 점이에요, 점. 이러한 측면 또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less civilized예요. 어휴, 지금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 예, 바로 덜 문명화되었대요. 누구보다? 남성들보다. 야, 이거 큰일 날 말이죠. 예. 라고 증거 없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장되어져 왔대요. 여성들의 대항에서, against.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nd, I am bound to죠. 이 bound는 이 묶다라는 뜻의 이 bind의 그 분사 형태니까 뭐뭐 하도록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bind는 묶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묶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묶여지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문맥에 맞게 한국말을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confess, 예,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디어라고. 대디어를 자백할 수밖에 없죠. 나의 경험에서. 자, it is죠. 또 it is. 그럼 뒤에 보니까 who가 있네요. 이게 강조형법이죠. 얘가 강조된 거죠. 예, 얘가 강조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시가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성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성이었다. 어떤 여성? well-dressed woman. 바로 잘 차려입은 여성.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죠? 자, thrust는 뭐예요? 밀다죠. 미는 거죠. 뭘 밀어요? 자기 자신을 미는 거죠. 어디 앞으로? in front of you죠. 당신 앞으로. 자, 어디에서? 예, 티켓 오피스니까 매표소죠. 그러니까 잘 차려입은 여성이 이 매표소에서 자기 자신을 당신 앞에 쓱 미는 거야. 이게 뭐죠? 새치기 하는 거네. 예. 이거를 갖다가 이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자, 계속 봅니다. 자, 근데 남자는요. would not attempt it. 그것을 시도하지 않을 거래요. 자,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partly because죠. 그 남자가 알기 때문이죠. 그 일이 would not be tolerated. 용인되지 못할 거다.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남자로부터. 남자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어떤 이 남자가 새치기를 한다? 싸우자는 거죠. 예. 그런데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그죠? 잘 차려입고서 아주 그 향기를 품으면서 잠깐 좀 서도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때릴 수가 없죠? 때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but also, but 그러나 또한 뭐 때문이기도 해요. 그 남자가 has been better drilled. 여러분 drill이라는 말, 여러분 drill 아시죠? 벽 그 뚫을 때 drill 있잖아요. 이 drill이, 아이고 잘못 썼네. drill이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게 구멍을 뚫다의 뜻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discipline, 훈련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 사람이, 남자가 더 잘 drilled 되어진 거죠. 수동태니까. 훈련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In the small give and take. 아주 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에서. 뭐에? 이 social relation. 사회적 관계에 이러한 아주 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관계 있죠. 예, 그러한 관계에 여성들보다도 더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한 걸 시도조차 안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부사 같은 거 쓴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 남자들끼리는 서로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이고. 근데 이거는 partly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but also 부분이죠. 예, but also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but also 부분, 바로 그가 더 잘 훈련됐다는 거야. 예,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하, 이런 거는 참 되게 옛날 글이라서 그렇지 요즘에 이런 말 하면은, 그죠? 여성,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러면은 하, 큰일 납니다 요즘에. 예, 막 들고 일어납니다 사람들. 저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동등하죠, 남성과 여성은.
자, 그리고 he has lived죠. 그는 이제 살아왔죠. 더 많이, 더 잘. 그쵸? 어디에? In the broad current of the world죠. 세상의 더큰 흐름에서 남자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한 여성상은 집에서 막 빨래하고 그런 부분에만 갇혀 있었는데 남성은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넓은 부분에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더 넓은 부분은 뭐예요? 외오리아가 또 꾸며주죠. 너가 have to learn. 배워야 하는. 뭘 배워야 돼요? Run to accommodate죠. Accommodate는 뭐뭇에 맞추다, 순응시키다죠.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다 순응시키고 맞춰요? To general standard예요. 일반적인 기준, 표준, 바로 행동 표준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죠. 그쵸? 그 세상에 더 넓은 흐름 속에 남자가 더 많이 살았다는 거죠.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학교의 삶, 그리고 그의 클럽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게임들은, 자, have in this respect 또 나왔네요. 이러한 점에서, 자, have 기분이죠. 준대요. 누구에게? 예, 그 남자에게 뭘 줍니까? 훈련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훈련? 바로 여성은 only now, 이제서야. 그쵸? 이제서야 are beginning to enjoy. 즐기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훈련을 이제 이 남성들에게는 먼저 줬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서야 여권을 되찾고 남성들과 동일한 세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향유하고 즐겼던 것들을 이제 여성들도 향유하고 이제 즐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첫 번째 문장을 완전히 다 담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너무 이렇게 남녀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가 과거의 글들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거고요. 버릴 건 버릴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뭐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